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사진이 우리 일상생활에 참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내보낼 수 있었던 그런 한순간 순간들을 사진 속에 담아내기도 하고, 또 인생의 희로애락의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도 사진일 텐데요. 오늘 소통의 고수 시즌2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특별한 분들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독창적인 사진 언어로 작품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이갑철 사진 작가님과, 그리고 시인이시자 제주문화예술재단 김수열 이사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작가님 처음 뵙고, 우리 네,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소통의 고수 시즌2 신년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두 예술가님을 사실 오늘 모시고, 저도 소통의 고수를 한다고 하니까 예술 알못, 예 알못이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오늘 두 분의 또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오늘 사실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도 1980 제주로부터 우리 작가님이 또 정말 오랜만에 제주에서 또 갖는 전시회 이야기도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니면 그럼 좀이면 비어지네.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1980 제주로부터 지금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 작가님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정말 저한테는 감회가 새롭죠. 그러니까 1980년대가 되고 보면 저 사진의 출발점 지대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거의 약간 원숙한 중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작과 같은 완결 지점, 완결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지점에서 그 사진을 전시를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1980년대 그 전후, 그러니까 80년대가 주로 이제 사진을 찍으셨던 그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주에 딱 와서 작품을 해야겠다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뭐 굳이 한 적은 없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인연? 아니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걸, 사람을 만나더라도 인연이 있는 거고, 뭐 어떤 뭘 하더라도 그런 것 정해져 있었던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뭐 그때 1980년대 제주도라는 게 사실 육지에서는 쉽게 와볼 수 없는 것, 그래서 아주 귀하게 신혼여행 오는 것?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지점이라, 또 제주도 보면 저는 그 자연에 대해서 좀 뭐랄까 느껴지는 게 좀 세심하다 그럴까요? 하여튼 바람이 일단 다르잖아요. 예, 뭐 풍경도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마음속에 담아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굳이 카메라가 집에 있지도 않았고, 누가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그냥 저 스스로. 그런데 약간은 시작되어지는 지점이 있었다 그러면, 나의 친구 아버지가 사진작가였어요. 그래서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감동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소위 우리 작가님이 뭔가 내가 제주에서 촬영을 해야지 하고 작정을 하고 오신 건 아니고, 뭐 친구 따라 강남 간 게 아니고 친구 따라 제주 오셨어요. 예. 근데 그래도 제주에 그래도 나도 가봐야지 하셨던 마음이 들었던 건 어떤 제주의 매력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을까요? 귀한 자리니까 오고 싶죠. 오고 싶고, 그런데 제가 그 지점에서 저는 육지에서 우리 땅을 좋아하고, 뭐, 나름, 그런 한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인데 제주도를 오니까 땅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다르죠. 어떤 게 달라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딱 보이는 게 바람에다가 화산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색깔이라든가 돌담이라든가 집의 행태라든가 다 다르죠. 다 다르고 정말 제가 그냥 우리 육지에서 느꼈던 우리 산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느껴지는 가슴 시리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 너무 아름다워서 느끼는 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가슴 시리움이 아니고 색다름이죠.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색다름. 근데 그 1980년대 말에도 지금이랑 완전 더 달라서 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80년대가 정말 제주가 되게 격변하고 또 관광 시장도 엄청 커지고 그랬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사장님 혹시 그 시절을 기억해 보신다면 어떠세요? 저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갑철 작가하고 거의 동갑내기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이갑철 작가는 제주를 방문하신 경우고 저는 거기 그 배경이 되는 곳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낯익은 풍경이면서 제가 이번 그 이갑철 선생의 작품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70년대나 80년대를 흑백으로 제주 풍경을 찍은 사진들은 있어요. 있는데 전혀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만으로 찍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확 하게 된 거예요. 사진 처음 보는 순간. 그럼 이 사람이 뭘까? 왜 이렇게 앵글을 잡았을까?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 전시가 되고 있는 이 공간에서 쭉 작품을 봤는데 처음에 딱 느끼는 점은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보던 그게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 그 이사장님도 우리 작품을 다 이미 보셨잖아요. 한 컷 한 컷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제일 많이 드셨어요? 사진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보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사진 속에서 누가 나한테 얘기를 거는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들이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이분이 틀림없이 작가가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 그 의도를 참, 그 의도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감추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저는 이제 시를 쓰지만 참 시적이다 사진이. 그러니까요. 그 우리 김수열 이사장님께서 우리 작품들을 보시고 시보다 더 시적인 순간들 이렇게 또 감상을 해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쭉 오랫동안 시를 써오면서 혼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게 되면은 시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의 삶이 시적이었다라는 말을 더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이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죠. 단지 사진을 찍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사진 속에 시를 담았다. 아니면 자기 철학을 담았다. 그걸 우리는 지켜볼 일이다. 그러니까 한편에 이렇게 무슨 시집, 시화를 뭐 잘 쓴, 좀 바로 뜻이 드러나지 않는 뭔가 추상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작품을 보는 거였어요. 문학 작품을. 그래서 그냥 눈에 딱 띄는 시보다는 이 사람 자체가 시적인 사람일 거라 그때 뵙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표현을 썼었죠. 이야, 정말 최고의 찬사네요. 네. 저는 제대로 봤구나. 예. 제가 사진이란 매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찍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뭘로 표현하느냐 도구가 다를 뿐이지 삶 자체는 똑같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렇게 삶 자체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사진을 잘 찍었다, 시를 잘 썼다 이 이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삶의 표현? 뭐 저도 궁극적으로 제가 바라는 바도 저 삶의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저는 이제 뭐 카메라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는 거고 선생님은 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사실은 같은 언어로 표현하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다만 도구가 다를 뿐이다. 그렇죠. 우리 이사장님은 시라는 도구고 작가님은 카메라라는 도구로 표현을 했다. 그렇죠. 사진이 사회적으로 보면 어느 다음으로 쉽게 만난 표현의 방법이고 요즘 어떻게 보면 언어보다 사진이 더 가까이 있는 표현 방법이죠. 그렇지만 저희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을 작가라고 하지 않듯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걸 작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작가는 뭘 해야 되냐면 사유와 추상입니다. 자기가 사유하고 사유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끄집어낼 때 그것을 추상이라 해요. 사유와 추상이 깊어진, 확대되어진 지점이 작품이지 누구나 찍는다고 그걸 작품이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작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듯이 사유와 추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그것은 철학이고 미학이고 자기 삶이에요. 사진은 분명히 그렇게 갔을 때 예술이 되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두 분이 또 동갑내기 친구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그런 걸 떠나서 이 예술 작품으로 좀 내적 친밀감이 더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어떠셨어요, 이사장님? 오래전에 중국에서는 시인이라는 표현이 후대에 생겨나요.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견자라고 했어요. 볼견자에다가 사람자자 써가지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남들이 못 봤던 것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 더 낮은 곳을 보는 것, 한 번 더 뒤돌아보는 것, 이게 시인들의 자세거든요. 그런데 보는 것, 보는 자, 이게 이갑자 선생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그 이갑자 선생에 대한 그 가을애라고 하는 사진집을 보니까 뒤 문화평론가가 아예 견자 이갑철이라고 쓰는 걸 보고 아 이분도 나랑 생각이 같았구나.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죠. 이게 알고 쓰신 건 아니신 거죠? 모르죠, 저는. 저도 오늘 사진 작품들 다 쭉 봤는데 근데 저는 하나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 작품들 속에서 보던 풍경들이 지금은 뭐 사라진 것들이 너무 많고 지금이랑은 너무 다른 그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제가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고 야 제주도에 대한 아름다움과 감흥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는데 한 10년이 지난 후에 오본 제주도는 그 풍경이 다 가려졌잖아요. 아 다시 올 일이 없겠구나. 정말 그 정도로 좀 많이 사라졌죠. 원초적인 모습들이 그런 바람과 돌담과 뭐 하여튼 소와 말이나 이런 것들이 봤는데 요즘엔 안 보이죠. 이사장님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주도도.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제 발걸음을 제일 오랫동안 멈춰서게 했던 그 사진 한 점이 바로 그런 사진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바로 옆에 그 탑동에 살았었거든요. 아, 네. 지금 그러니까 그 탑동의 그 몽돌 바다가 그 작품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 서희가 이렇게 수영복 차림으로 서 있고. 뒤쪽에 이렇게 서부두의 옛 모습이 보이고 바닥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옛날 매립되기 전에 몽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어린 때 거기서 계속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놀았던 바다였거든요. 지금은 뭐 전혀 볼 수 없다. 매립돼서 아무것도 없어진 바다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추억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사진을 보면서 잊고 있었던 어렸을 때 그곳을 다시 떠오르게도 해줄 것 같고 그러겠죠. 또 새 사람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또 느끼게도 되고 그랬습니다. 거기 새 사람을 꼭 찾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동네였을 것 같은데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분들이 또 제주에 계시면 계실 수도 있죠. 이 작품 혹시라도 보시면 예. 이거 난데? 맞아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아, 꼭 오셨으면 좋겠네요. 아까 우리 작가님이
제주의 많은 매력들 중에서 바람 이야기 하셨어요. 그죠? 근데 작품 속에서도 바람을 이야기한 작품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바람 보이지 않잖아요. 뭐 그럼에도 또 치맛자락이나 그런 걸 또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떤 사실은 무언가 설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바람이었고 그 바람의 그냥 자연 현상들이 풀이 흩날리고 치마가 흩날리고 우산이 흩날리고 느낌이 공기감이 흩날리고 그런 것들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찍겠다라는 생각은 없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자주 그런 말 씁니다. 야, 보이는 거 너무를 봐. 그런 거죠. 결국엔 자기 마음을 표현해라 이 말이죠. 제가 느끼는 제주 바람하고 이갑철 선생님이 느끼는 제주 바람은 전혀 달랐을 거예요. 예. 저는 아주 익숙한 이 바람이 정말 익숙하고 늘 몸에 달고 살았던 바람일 텐데 이갑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얼마나 낯선 바람이었을까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신선하고 놀랍게도 왔지만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제주를 떠났을 때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면 아늑하고 푸근하고 그러니까 이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은 이렇게 쭉 삶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바람과의 싸움이 아니었나 삶 자체가 억척스럽게 바람이 세면은 바다를 건널 수 없었고 선박을 나갈 수도 없었고 그러면서 뭐 농사도 그랬을 것이고 바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바람과 관련된 것들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게 제주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 작품들 중에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뭐 담아내고 있지만 각각의 작품들이 그 해안 그 굿당 사진 그도 있잖아요. 그 사진 어떤 의미로 찍으신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이 그렇군요. 그런 결로 보면 저는 그 이전에도 육지에서 부모제를 찍어왔고 새해 굿과 동해 굿이 다름을 알고 그리고 그 굿을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도는 너무 다르죠. 제주도는 사실 그게 너무나 생활 속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특별한 어떤 뭐 굿이다라기보다는 아 또 그때가 뭐죠? 그 새해 시작하는 연등굿. 모르셨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알고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전 걸어놓은 사진 가만 보면서 저는 또 놀라운 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갑철 선생님은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사진을 배웠냐라고 금방 물어봤던 게 뭐냐면 대단한 분일 거다. 보통 초보들은 굿 사진을 찍을 때 무당을 찍어요. 신방을 찍어요. 근데 그 사진에는 신방이 없어요. 신방이 없고 단골들만 나와요. 해녀들만 나와요. 굿하기 때문에 해녀 복장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한복을 입고 그래서 자기 원혼을 담은 원밑 그릇을 들고 바다에 가서 제를 지내고 돌아오는 빈 그릇이 이렇게 나와요. 그걸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어떻게 저런 안목을 가졌을까. 이게 다 의도하신 게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의도했으면 제가 제주도 한 몇십 년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와, 그런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더 신기하네요, 진짜. 육지에서의 황해굿과 동해굿은 어떤 무대를 갖춰놓고 한 것에 비하면 제주도의 연등굿은 그냥 자연 그 상황에서 살아가는 모습 막 그런 것들을 비춰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달라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불턱이라고 하잖아요. 기다리는 단골들이 이렇게 해녀들이 이렇게 앉아서 겨울에 가운데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손을 쬐거나 굿 중간에 쉴 때 앉아있는 장면인데 그중에 한 등장의 해녀 할머니가 이렇게 서서 바깥에 서 있는 아들 같은 남자하고 이렇게 눈맞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저런 장면을 찾았을까? 저는 굳이 무당을 담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찍으려고 했지 무당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행했던 그 지점의 어떤 정신적 흐름 이런 것들을 찍으려고 했기 때문에 굳이 무당은 필요 없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냥 작가님께서 마음이 흘러간 대로 남겼더니 그것이 작품이 되었고 그런 거네요 진짜. 아 그래요. 우리 이게 그냥 사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냥 찰칵 이렇게 하면서 남기는 것들이지만 근데 그게 결국에는 작가의 시선 방금 말씀하신 작가의 마음이 가는 곳이어야만 그게 사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마음이니까 마음 자체는 삶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잘 살면 그 잘 산 덩어리 속에 마음이 알아서 꽂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삶의 하도가 잘 살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든 저는 사진을 운명적으로 만나서 삶도 나름 잘 살고 있고 이렇게 사진 보면 나무 하나도 설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무 보통 뭐 제주도 가게 되면은 팽나무 아름드리 팽나무를 탁 찍게 되면 설정해서 이게 팽나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찍어요. 그냥. 그런데 이상하게 끌려요. 그 사진에 뭔가 말하는 것 같고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진 한 편마다. 그러니까 정말이지. 속에서 막 그 무슨 얘기가 계속 들리는 듯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서사 어떤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귀를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 개인적으로 작가님은 이제 전시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 좀 애착한다 이런 거 있으세요? 애착 좀 뭐 애착은 다 애착이 가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점은 처음 왔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재수할 시점에 친구 따라 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용도항 근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그때 차도 없었고 멀리도 못 가니까. 그 지역을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찍게 됐는데 물론 꼬마 사진도 있지만 그 용두암에서 먼 바다를 바라보는 네 사람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9년 사진인데 그 사진 그 이전에는 그런 은유적 모습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왠지 설명되지 못하는 끌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제주도를 계속 찍게 만든 어떤 원동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우리 이 선생님 얘기하니까 사진 하나가 뭐 다들 어느 하나 뽑기가 어려웠는데 그 당시 그 사진 보게 되면은 이 단체 관광을 올 때 양복을 입고 치마 조거리를 입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 사진의 한 가나 같은데 어떤 한 중년의 노인 중년의 아저씨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었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저분이 관광 제주도까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오셨을 텐데 바다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있을까? 더 궁금한 것은 저 엄숙한 순간을 이갑철 작가는 왜 또 찍었을까 그걸. 그러네요. 왜 찍으셨어요? 간절하고 아름답잖아요. 더더욱이나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는 잘 본 적이 없죠. 다 모든 게 어머니였고 스모 마리아였고 뭐 그런 모습으로 봤지만 아버지가 하는 기도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더 감동이었는지 모르죠. 모든 순간을 다 아름답고 내 마음에 울리면 남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업의 태도가
작업을 할 때에는 어떤 마음을 비워놔야 되거든. 그리고 제일 방해하는 게 생각하는 거거든. 이성이 작용하는 것. 그런 자세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관심 가져서 사진집을 보다가 제목 보고 우선 놀랐어요. 제목이 빈 바다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빈 바다. 텅 빈 바다. 그런 바다 없잖아요. 제목이 빈 바다예요. 사진의 내용은 뭐냐면 한쪽 구석에 스님 두 분이 이렇게 서 있어요. 벼랑이. 그럼 뒤에는 스님이 산에 서 있다는 얘기는 뒤가 바다일 리가 없잖아요. 허공일 테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제목은 빈 바다예요. 그러니까 시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저런 제목을 붙였을까? 빈 바다. 그 빈 바다라고 제목을 지으신 건 어떤 의미셨어요? 제가 늘 마음의 상태를 존중하는 사람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생각하는 거, 뭔가 걸림, 집착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구하는 것들이 해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텅 빈 충만, 결국에는 그 스님네들도 결국 지향하는 바는 해탈이거든요. 텅 빈 충만을 지향하기 때문에 텅 빈 충만은 일단은 뭔가 텅 비었다는 건 뭡니까?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형상을 봄으로써 뭔가 가슴이 처지지가 않아. 형상 때문에. 그래서 형상을 벗어났을 때에 생겨지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그림으로 이해하려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상태를 보면 누군가 집착했던 어떤 부분이 사라지면 마음이 포근할 때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맥락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우리 이갑쇼 작가님이 이렇게 그 정말 작품이 시 같고 시적인 순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아까도 잠깐 우리가 이제 이야기 계속 나왔지만 작품이 좀 일반 그 사진 작품들과 좀 차이점이 많잖아요. 머리가 뭐 뭉텅 없다든가 피사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다 담기기 마련인데 사람의 어느 한 부분만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스쳐가는 듯한 느낌 뭐 아니면 작품이 흔들린다든지 그런 작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작가님의 작품한테 보면 좀 더 시선이 머무게 되고 좀 압도당한 느낌도 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작품을 찍는 어떤 작가님만의 뭐 이유랄까 그런 게 있으실까요? 뭐 이유도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의도 없다. 지금 계속 어떤 질문을 드려도 의도한 게 아니다. 그런 건 설정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뿐이죠. 굳이 제가 그 이유를 짚어본다면 저 가끔씩 그런 질문을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왜 목을 자르느냐? 네. 예. 그 사람의 얼굴이 있으면 얼굴 자체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전체적인 어떤 느낌, 에너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에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꼭 이렇게 찍지도 않고 어떤 거 보면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수평 수직이 맞아 있다면 뭔가 아주 정적인 동감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찍을 때 오직 느낌으로 눌려서 샷을 눌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평이 맞았을 경우에는 느낌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짝 변화를 주는 순간 마음으로 이거구나 찍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이 선생님 사진 보면 그런 게 맞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언제 이렇게 안정한 수평이 있었고 고든 수직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삶 자체가 이렇지 않은 거 아닌가. 늘 불안하고 늘 위태하고 그렇지 늘 언젠가 여기서 화면에서 나갈 것 같고 그런 게 삶인데 딱 정해진 구도로 이런 삶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죠 사진 보면서. 두 분이 정말 통하시네요. 진짜 이 작품으로 통한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봐요. 통하죠. 왜냐하면
저는 사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사진가끼리보다는 시인하고 제일 편하고 좋아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연배도 동갑이라 더더욱 편하고 좋습니다. 네. 예. 두 분의 예술가 분들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술가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두 분께서는 작품을 쓰시고 찍으실 때 혹시 어떤 뭐 이렇게 좀 나만의 뭐 고수하시는 좀 방식이라든지 본질이라 그럴까요? 작품의 본질이라면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뭐 시작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그 70년 시대가 어떻게 사진이 약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취미? 그리고 약간 살롱이라는 것. 사진 자체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조류가 살롱 사진이에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누구든지 다 그렇게 찍었지만 저는 그게 다 오지 않았어요. 오직 흑백이 좋았고 무언가 사물에 대해서 감동하는 게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80, 고등학교 때 찍었지만 저는 그런 사진이 없거든요. 결국에는 한마디 잘 살자. 아, 잘 살자는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하도로 와 있습니다. 그 본질, 왜 문학하는지에 대해서 본질을 알았으면 이제 안 써도 되잖아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으니까. 그걸 찾아가는 게 글쓰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막연하게 지금까지 한 쭉 써오면서 느낌이 원하게 되면은 바람이죠, 그러니까. 제 쓴 그 글이 누구에겐가 다 닿아서 조금이나마 그 영혼의 위로가 되어줄 수는 없을까의 고민이에요. 조금이라도 좀 아픈 상처를 치유해줄 수 없을까. 치유까지는 못하더라도 나도 아프다, 너만 아프지 않다, 나도 아프다로 서로 공감해줄 수는 없을까. 좀 이렇게 대화죠, 그러니까. 언어를 매개로 한 대화인데 뭐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늘 부족하죠. 작가님 그 작품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제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사실 그 독특한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들은 건데 동네 다니실 때도 가게 이름도 안 외우신대요. 왜 그러세요? 아는 게 싫으니까. 사람들은 보통 많이 알고 싶어 하지 않나요?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왜 단골 가게도 있고 거기 가면 그 가게 맛있더라, 그 가게 좋더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감으로 찾아가는 거지 굳이 모든 걸 잊을 만큼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일단 무언가를 일부러 기억을 해내고 기억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형화하는 것을 별로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갈수록 더 이제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살아가면서 아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순간에 촉발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슴에서 이야기가 갇히게 돼. 그래서 요즘에 아마 그런 철학하시고 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절실하게 필요한. 네. 이 사장님은 어떠세요? 동네 다니실 때 가게 일부러 안 외우시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일부러까지는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제는 외우려고 해도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서 근데 상당히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정말 작가다운 프로다운 면모다 하는 생각인데 굳이 자기가 집중하고자 하지 않은 것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알아봐야 그게 결국은 궁극적 알매 궁극적인 도달점은 딱 한 가지잖아요. 내가 몰랐다는 걸 안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확풀이야 뭐 이거 파헤쳐 이거 파헤쳐 이거 파헤쳐 봤는데 궁극에 도달했을 때는 아 결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내가 안 거다. 그거 한 가지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안다는 것은 구속이니까. 얽매이는 게 싫으신 거였군요. 어떤 지식에 내가 얽매이고
그런데 그 지식 얽매임이 아니라 사실 그거는 아주 좁은 어떤 기준이죠. 안다는 거 한다는 것이 큰 어떤 없는 것이 비하면. 그래. 근데 이렇게 사실 작품 활동 하시면 그 순간순간을 계속 뭐 아무리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하지만 에너지를 다 쏟으시면서 작품 작업을 하실 텐데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지치시거나 그러실 때도 있지 않으실까요? 있겠죠. 예, 그건 늘상 작업을 저는 작업하는 순간은 정말 모든 생각들을 집중해서 하거든요. 그 자체에서 육체의 힘듦은 모르지만 그런 집중되고 된 지점을 끝나는 순간, 그 카메라를 내려놓는 순간, 그러니까 낮에 해가 떠서 찍고 하루 종일 이렇게 뭐 돌아다니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카메라를 놓는 순간, 어떤 하루 동안 있었던 그런 것 생각나기도 하지만 막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막걸리 한 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걸리도 그냥 술집이 아니고 정말 나를 편안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선술집? 공간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그리운 게 노포집이에요. 오래된 그리고 그런 주막 그 어르신네도 좀 편했으면 좋겠고. 그 집 이름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가는 곳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밤에 차를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 보는 거예요. 불빛이 마음에 드는 곳. 그래서 봐서 내부가 마음에 드는 곳. 그래서 한잔 먹는 게 제일 아름다운 편안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해놓으시진 않은 거군요. 그렇죠. 그날 내 마음이 가는 곳, 그냥 그 분위기가 마음에 들면 그것이 편한 곳이. 숙소도 예약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늘 제주에 오는. 왜냐하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경 쓰이잖아. 오늘 우리 그 사진 그리고 시 이런 예술 작품으로 우리가 인생 이야기도 좀 나누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작품들에서 그 여러 작품의 힘이 각각이 전 다르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우리 이갑철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사실 저희 배경에도 몇 점이 걸려있긴 합니다만 다 흑백이에요. 컬러 작품이 한 작품도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엄청 찾아봤어요. 없어요. 이게 흑백을 좀 고수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인데 그냥인데 그 굳이 또 그런 부분도 궁금해하는 분이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칼라를 찍으면 본질보다 칼라가 보인다는 거죠. 흑백은 본질을 그대로 최소한 행태로 블랙 앤 화이트로 본질만 할 수밖에 없지만 칼라를 찍으면 컬러가 보이고 제일 빨리 보이는 게 채도가 제일 밝은 거 빨강, 노랑 그래서 그런 컬러 책이 한 건 있습니다. 레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드 레드가 그 문제점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빨간색을 찍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빨간색이 찍혀 있는 것 저희 작업은 어떻게 보면 오직 흑백을 하죠. 근데 흑백 컬러에서 컬러를 안 볼 수만 있다면 해보고 싶죠. 컬러에서 컬러를 안 볼 수가 있다면 컬러를 눈으로 보지 않는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컬러 사진인데 컬러를 보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니요. 그러니까 그거죠. 일단 좀 형상을 안 보는 거지 형상을. 본질을 보고. 본질. 그렇죠. 그래서 아마 컬러가 그 본질을 가린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본질에 집중을 하려면 흑백으로 표현을 하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저 되게 궁금했어요. 왜 작품이 모두 흑백일까? 왜 컬러 사진을 안 찍으시는 걸까? 네, 이런 이유가 있으셨어요. 네. 아, 우리 1982 제주로부터 이 이갑철 작가님의 사진전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이 사진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제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그 시절 그 정말 한복 입은 그 시절 모습부터 예전에 제주의 지금과는 다른 개발되기 전의 모습들도 사진에서 좀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이번 전시회 또 그 젤라틴 실버 프린트 원본으로 그 예전 느낌 그대로의
작품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평에는 이런 게 있어요. 40여 년 전에 제주 풍경이 사진 미학의 결정체가 되어 돌아왔다. 이런 평이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보시고 나면. 네. 작가님 오늘 이제 전시 작품 중에서는 또 아홉 점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게 전시가 처음은 아니고 2015년도에 사당이라는 출판사에서 사진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책의 구성상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또 막상 여기는 또 제주도에서 제주를 전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좀 더 특별하기도 하고 또 좀 더 맞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또 필름을 이렇게 다시 셀렉트를 해서 그러다 보니 아홉 점이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이 그 배경에도 좀 몇 점 걸려 있는데 이게 이제 곶자왈에서 네. 찍은 작품들이시잖아요. 곶자왈 풍경에 아이들이 있어요. 네. 네. 이건 어떤 의미의 작품이에요? 제가 어떤 사실 설정을 해놓고 거의 작업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만큼 곶자왈도 설정되어서 촬영한 건 아니고요. 어떤 이유로 찍게 되었어요. 찍게 되었고 그 꼬마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는 곶자왈 숲을 보면 정말 원초적 뭔가 화산이 터지고 그 땅 위에서 숲이 자라고 근데 막상 현실을 가보면 어떤 험한이 어떤 자궁 같은 데거든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 속에 이렇게 생명체가 태어나든지 천사가 태어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바램. 그런 거였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 곶자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보게 되면 하나가 아니라 두 작품이 같이 있고 하나는 세 작품이 같이 있는데 저는 그 아이 어린아이가 하나 나와 있는 그 어린아이의 시선이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선이 위치를 그 옆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곶자왈이죠. 그러면서 저는 저 앞에 서서 생각했던 게 뭐냐 그러면 저 아이가 커서 40년이 지났어 저 자리에 섰을 때 이 곶자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관광이라고 했을 때 빛을 본다잖아요. 그럼 과연 사실 우리의 빛은 어디에 있는가. 아마 이갑수 선생님도 저 아이 한 40년 후에 와서 저 위치에서 한번 이 아이들의 시선에서 하늘을 올려다보 아이들이 이제 본 곶자왈의 모습도 있고 저 아이들의 시선에 실망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제주에서 이제 곶자왈이 갖는 또 상징성도 있으니까 숨통이잖아요. 과거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버려진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산이 현무암이 내려오면서 미를 훑어서 그게 곶자왈까지 다 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남아있는 데가 곶자왈이거든요. 숲으로 더 이상 개간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그런 여건 때문에 오히려 숨통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때는 버려진 땅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가치가 전도돼가지고 제주도를 살게 하는 숨통의 상징이 된 거죠. 마치 지구의 아마존처럼. 근데 저런 공간이 안타깝게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고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참 저게 정말 미래 가치인데 우리의 미래의 가치가 되는데 저 이갑수 선생님의 사진 속에 저 아이들이 커서 살아갈 제주에 저 미래 가치와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잠시 지금 저 어린아이들이 영위해야 될 땅을 임시 빌려 쓰고 있는 거잖아요. 빌려온 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되겠죠.
40년 전에 제주의 모습도 있고 아이들의 모습이 있고 또 40년 후에 이 아이들이 또 살아갈 제주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도 궁금하네요. 그때도 누군가가 우리 제주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그죠? 이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시선으로 제주를 또 남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아, 그 시절, 그때의 모습, 우리 제주,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1980, 제주로부터 이 사진전에 정말 다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예. 참, 이게 그냥 우리가 뭐 단순히 추억을 회상한다거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아마 좀 느끼시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께서 이 사진전 어떤 마음으로 좀 즐기셨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40년 전에 처음 맞닥뜨린 제주들을 보고 저 오늘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근데 지금 보는 어떤 현대를 살아가는 어떤 분들이 그 이전의 사진을 봤고 또 어떤 현실을 봤고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아 그랬구나 이런 감동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 마음을 가지고 40년 후를 대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그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이갑철 작가가 제주에서는 첫 전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 분들이나는 뭐 오래 전에, 3, 40년 전에 제주의 모습을 보신 분들은 많겠지만 저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진을 보지 말고 사진 너머의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사진 너머의 작가의 생각, 작가가 왜 이런 프레임을 왜 이런 장면을 담았을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곶자왈인 경우에서도 흔한 곶자왈 사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곶자왈의 그 푸르름을 그냥 칼라로 찍는 거예요. 근데 이 곶자왈을 흑백으로 아이를 동원시켜서 왜 하늘을 쳐다보게 했을까? 주변에 곶자왈의 시선을 줬을까? 뭐 그런 그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진 건너의 그 생각들을 좀 읽으면서 관람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1980 제주로부터 우리 이갑철 작가님의 사진 세계와 또 제주의 그 모습 그리고 우리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사진으로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사진 그 너머의 우리의 모습도 한번 같이 느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소통의 고수 시즌2 신년 특집으로 마련해 드렸는데요. 오늘 두 분 너무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